장기 투자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MBN 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이 나오면서 환율은 떨어지고 또 나스닥은 4%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훈풍을 따라서 우리 증시에도 지금 상승 바람이 불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공략주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타버스 관련주인 코세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주일 만에 현재 2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코세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위지익 스튜디오의 후속주로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이제 코세스 같은 경우는 VR 기기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글로벌 가장 대표하는 기업이 이제 오큘러스를 인수했던 메타 플랫폼이 메타버스 기기 쪽에서는 가장 핵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래는 중국의 LCD를 협업하다가 최근에는 LG와 또 삼성 디스플레이 실무진들을 직접 만나서 앞으로의 어떤 메타버스 또 기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는 삼성과 또 그리고 LG의 OLED 디스플레이가 장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확장 현실, XR 기기라든지 또 VR 기기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디스플레이, OLED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OLED 디스플레이용 리페어 장비를 개발한 코세스가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선인 시스템과 함께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제 이번 달에 14일 날 또 아바타 2가 또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세계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좀 개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직관 적으로 메타버스를 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내년 상반기에는 애플의 XR 또 기기가 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메타버스 기기 쪽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세스를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벌써 20% 가까운 수익이 좀 찍혀 있을 텐데 1차 목표가는 1,300원을 말씀드렸고요. 2차 목표가는 11,30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고가가 11,350원까지 가면서 2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는데 지금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만 코세스와 뭐 선이 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일단 챙기셔도 좋고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익절라인 때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3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익절가는 1,500원 라인 때로 조금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는 12,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코세스는 익절가 1,500원, 또 3차 목표가는 1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도기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수소 OLED 관련주인 신도기현이 이번에는 코오롱 인더와 52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네.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신도기현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후공정 장비 업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합착기와 탈착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스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택은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스택에서 전기를 일으키는 게 막접근 접합체입니다. 그 막접근 접합체 MEA를 진공과 연료 합작하는 진공 플랫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 바로 신도기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어요.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원전과 또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현 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신재생 에너지의 주 공급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수소차 관련해서는 우리 현대차가 사실상 글로벌 1위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폭스바겐도 BMW도 수소차 양산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또 이제 막접근 접합제 진공 플랫스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신도기현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를 6,400원 말씀드렸고요. 2차 목표가를 7,0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2차 목표가 언저리까지 가면서 10%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익절 라인대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고 2차 목표가를 다시 재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 6,400원 라인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다시 한번 7,000원 그리고 3차는 7,7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도기현은 2차 목표가 7,000원, 3차 목표가는 7,700원, 익절가는 6,4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원한 수익률을 향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들 만나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좀 소개해 드릴 종목은요. 사실상 애플카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대표 수혜주로 볼 수 있는 현우산업이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우산업 하면 애플카 관련해서 대장주
전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소폭 강세를 나타내면서 5,3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PCB 전문 생산 기업인 현우산업,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현우산업은 조금 강하게 2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우산업 아무래도 지금 다시 애플카 관련해서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 때문에 속도감 낼 수 있다라는 이유일까요? 네, 애플카 같은 경우는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좀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카 관련된 이슈가 당분간 또 2025년 정도가 애플카가 지금 생산 또 양산을 돌입한다라고 좀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애플카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안에서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 현우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좀 시세가 분출되긴 했지만 충분히 2차 시세도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2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LG전자와 또 자동차 부품업체인 마그나가 세운 합작법인인 LG 마그나가 또 미국의 7천억 원 규모의 공장 증설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네. 때문에 또 LG의 현우 산업이 공급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체크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현우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전장에 들어가는 PCB, 인쇄 회로 기판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에 PCB 인쇄 회로 기판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LG와 또 그리고 이제 마그나가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설립한 기업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LCD, 또 LED, OLED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도 이제 공급하고 있어서 LG전자의 가전제품에도 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애플 타이탄 프로젝트가 지금 최근 전해를 재정비하고 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애플카 관련된 이슈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해서 가장 선도 기업은 사실 테슬라인데 스마트카 관련해서는 애플이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애플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마트카까지의 어떤 기술력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와 애플카의 어떤 이제 기술 경쟁이 본격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그래서 애플카를 생산한다라는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관련 종목들이 크게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애플카가 출시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LG가 신성장 동력, 또 미래의 먹거리로 예전에 잘 나가던 또 모바일 사업도 철수하면서요. 지금 전장 사업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 사업이 9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전자, 또 LG 이노텍, 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꾸준한 흑자 전환과 또 그리고 실적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데 가장 이제 애플카의 위탁 생산을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기업들이 폭스콘, 지금 10년 동안 지금 사실상 애플폰, 또 아이폰에 관련해서 위탁 생산을 했던 업체고, 또 그리고 현대 기아차, 그리고 LG 마그나인데, 사실 이제 폭스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애플카 관련해서 위탁 생산을 받기 위해서 뭐 예전부터 준비는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업체인 피아트, 클라이슬러와 생산 합작법인을 설립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폭스콘 같은 경우는 모바일을 위탁 생산한 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대량으로 양산한 경험은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폭스콘은 이제 애플카 관련된 위탁 생산에서는 좀 제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작년 이맘때쯤에 가장 이제 기아차가 애플카를 위탁 생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뭐 조지아주 인근에 있는 뭐 구형테크부터 화신 SL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가장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애플카 TF팀도 설립을 했고요. LG에서 지금 애플카 위탁 생산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마그나가 저는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마그나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전 세계 3위의 자동차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G와 합작법인을 설립했는데 이미 마그나 자체가 오스트리아 공장에서 지금 뭐 BMW라든지 제규어 랜드로버를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미 대량 생산에 대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공장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도 지금 현지 공장의 지금 증설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카의 어떤 위탁 생산에 가장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LG 마그나가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고 LG 또한 마찬가지로 애플 그 아이폰부터 시작해서 LG 디스플레이 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LG가 주로 10년 이상 공급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LG와 또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구축한 만큼 애플카까지도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카 이슈가 나올 때마다 현우 산업이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게 LG 마그나 합작법인을 설립했을 때 설립을 했던 LG 전자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PCB 기판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플과 이슈가 나올 때마다 현대산업이 가장 큰 시세가 분출이 되었고 내년 정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위탁 생산 업체가 좀 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 기대감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애플카가 아니라고 본다고 하더라도요. LG 자체도 LG카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GM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가 플랫폼만 GM 거지 대부분은 다 LG 기술력과 LG 배터리 또 그리고 뭐 LG 이노텍에 들어가는 뭐 카메라 모듈 모든 부품들이 다 LG가 지금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LG 자체의 어떤 LG카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는 현우 사업도 추가적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핵심 요소가 모두 다 들어가는 그 애플카에 LG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전장 사업 부분에서 흑자 전환 기조가 들어왔고 올해만 한 65조 원 정도 전장 사업 관련된 수주 잔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내년 내후년 갈수록 더욱더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산업을 가져왔습니다. 네, PCB의 52%를 자동차 전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는 현대산업 최대 기업 또 LG 그룹에 이렇게 납품을 하면서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현우 산업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애플카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불러오면서 한 차례 큰 시세가 좀 분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4,75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본격적인 시세가 분출되기 바로 직전 가격대인데 한 4,800원이나 4,85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5,850원, 그리고 돌파 시에 6,3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우산업은 2단으로 속도감 있는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는 5,850원, 2차 목표가는 6,350원, 손절가는 4,7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세가 연이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XR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MP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MP 역시 메타버스 관련주로 달릴까 말까해서 소개해주셨던 메타버스 관련주들 여전히 잘 달려나가고 네. 있습니다. MP 역시 현재 시장에서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7,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MP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MP는 좀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도 메타버스 관련주들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MP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시는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 뭐 최근에 위지익 스튜디오도 말씀드렸고 뭐 코세스, 바른손, 뭐 컨텐츠 관련 종목들도 연이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MP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가장 대표하는 컨텐츠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 향 매출이 돋보이는 기업인데 앞으로 이제 MP 같은 종목들,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이제 천천히 수익률을 높여가는 의미에서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미디어 집중 육성 발표도 있었고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 글로벌 출시, 또 중국의 한한령 해제 가능성까지 여러 가지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MP에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MP 같은 경우는요, 이제 삼성에서 어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좀 매력적으로 크게 올라갔던 종목이 대표적으로 코세스, 또 그리고 맥스트, 그리고 M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P 같은 경우는 삼성 스펙 2호랑 합병 상장한 기업입니다. 상장 당시부터 삼성 기업 인수 목적으로 상장된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삼성이 신성장 동력으로 가장 지금 핵심 사업으로 꼽고 있는 게 로봇 산업이라든지 전장 사업, 그리고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삼성만의 메타버스를 보여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삼성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기기 관련해서 의료용 이제 VR 기기 전파 인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메타 플랫폼뿐만 아니라 애플 또한 내년 상반기에 메타버스 기기 시장에 뛰어든 만큼 오히려 기술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삼성 또한 이번에 VR 기기를 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메타 플랫폼에서 삼성과 또 VR 기기 관련해서 협업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메타와 또 삼성 그리고 애플 간의 기술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 메타버스 기기 또 그리고 컨텐츠 기업들의 어떤 수혜가 분명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특히 XR, 확장 현실 관련된 컨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모회사가 이제 바로 위지익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위지익 스튜디오도 우리가 30% 이상의 큰 수익을 챙겼는데 위지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종합 컨텐츠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엔터부터 뭐 예능, 또 영화, 또 그리고 웹툰까지도 총 망라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지익 스튜디오의 자회사가 바로 이제 MP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XR 관련된 컨텐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매출 비중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오프라인 매출이 한 40.4%, 온라인 매출이 한 4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XR 컨텐츠 관련된 사업이 15.5%를 좀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제 다른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사실 최근에 어떤 그 연준의 긴축발 우려로 고점 대비 웬만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60에서 70% 이상의 큰 급락에 나와졌는데 다른 이제 뭐 맥스트레든지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VFX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대비해서 XR 기술을 가지고 있는 MP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 부분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삼성전자의 어떤 메타버스 사업의 확장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 MP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국내 최초로 XR 상설 스튜디오를 김포 XR 스테이지로 오픈을 했습니다. 거기 안에서 뭐 연예인들의 어떤 콘서트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영화뿐만 아니라 뭐 연극, 드라마, 뭐 그리고 뭐 팬미팅까지 다채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이다 보니까 YG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합작법인을 같이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MP와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네이버, 넥슨까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XR 스테이지를 의정부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13,000평 규모의 2024년도에 지금 설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XR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어서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XR 솔루션들을 꾸준하게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실적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메타버스 기기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그 외적으로도 컨텐츠 관련해서 또 CG 또 그리고 확장현실 XR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VFX 시각 효과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저평가됐고 주가는 워낙에 고점 대비 낙폭 과대가 나와준 시점이다 보니까 충분히 턴 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고 삼성의 메타버스 투자 확대에 가장 큰 수혜주로 코세스와 맥스트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MP를 가져왔습니다. 네,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MP를 포함한 메타버스 관련주들 올 한 해 정말 큰 낙폭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주목을 다시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뭐 게임 관련된 섹터 수급이 메타버스 쪽으로 좀 많이 이동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충분히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MP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거의 70% 이상의 큰 하락이 나와준 상태입니다. 이제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는 6,4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요. 6,5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7,850원 돌파 시에 8,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주 MP 소개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는 7,850원, 2차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6,4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매니저님의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 한번 해주시죠. 이번 주 화요일날 무료 방송에서도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 강조해 드렸는데 오늘 뭐 10%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선익 시스템 이후에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에 대해서 오늘 밤 9시 30분에 MBN골드 사이트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밤 9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